안녕하세요. 오늘도 절벽도라지 찾으러 산에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공기가 서늘합니다. 아직 산행 초입인데 암벽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도라지 싹대가 보입니다. 이 정도 줄기면 중급 이상은 될것 같은데, 정확히는 도라지 뿌리를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도 도라지 싹대가 있는데, 줄기가 너무 가느다랐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에만 살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립니다. 비탈 바위에 있는 도라지라서 급경사는 아닌데 여기 한번 자리 잡고 잘 매달려서 채취하면 될것 같습니다. 통벽 바위 사이에 있는 도라지인데 잔뿌리까지 다 살릴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라지가 오래되면 뇌두 부분이 두껍게 나 있는데 땅에 힘이 좋으니까 크기만 컸지 약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네요. 뿌리가 햇빛을 너무 받으면 죽기 때문에 잘클수 있게끔 덮어주고 가겠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바로 위에 있네요. 위에 흙만 걷어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흙을 걷어내면서 보니까 나이가 많은 도라지 같습니다. 싹대는 가느다란데 위에 흙을 걷어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싹대는 가늘어도 뇌두가 꽤나 오래된 그런 도라지입니다. 이래서 도라지는 꼭 흙을 걷어내서 뇌두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밑에서 봤던 도라지보다 몸통은 작은데, 뇌두를 보면은 촘촘하면서 돌기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정말 기네요. 나머지 뿌리도 조심해서 채취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실뿌리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뿌리가 갈라져서 땅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긴 뿌리는 다 채취를 했고, 이제 위쪽 방향으로 들어간 잔뿌리만 채취하면 될것 같습니다. 도라지 굵기는 그렇게 굵진 않은데, 모양이 정말 이쁘게 자랐습니다. 끝부분이 조금 잘리긴 했는데, 거의 99% 채취를 했습니다. 담금주로 만들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